내가 누군가를 만나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게 인생 성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듯이 거래를 하면서도 계속 이 부분은 체크를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하지 자선사업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짠!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업하는 형입니다. 네, 오늘은 2020년 5월 22일 에브리바디 좋아하는 금요일입니다. 아침 7시 반. 네, 여러분 오늘은 오랜만에 사업 관련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모두가 사업을 시작하지만 누구는 잘 되고 대부분 잘 안 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죠? 누구를 만나느냐, 내 주변에 누가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옛날에 외국 이민 관련해서 얘기했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이제 이민을 갔는데 처음에 갔을 때 나를 도와준 그 사람의 직업을 따라간다. 세탁소 사장님이 나를 도와줬으면 저도 이제 세탁업에 종사를 하게 되고, 식당 사장님이 저를 도와줬으면 저도 식당 쪽 일을 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업 또한 그렇습니다. 고객을 잘 만나야, 거래처를 잘 만나야 성공을 합니다. 자, 사업을 준비 중이시거나 아니면 사업 성장을 원하시는 분, 오늘 방송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잘나서만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도와서 나를 성공시켜줘야 됩니다. 사업을 해서 성공하려면 일단 직원, 그렇죠, 같이 일하는 직원, 그리고 파트너, 외주업체죠, 나의 일을 같이 하는 그런 파트너 잘 만나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나를 성장시켜주고 성공시켜줄, 나에게 돈을 주는 고객 및 거래처입니다. 자, 어떤 고객, 어떤 거래처를 만나야 할까요? 첫 번째, 수급 능력. 여러분,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수금입니다. 처음에 이제 사업 시작하시면 일단 일부터 하자, 네, 그런 생각으로 뭐 밑도 끝도 없이 제보지도 않고 업체가 어딘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일부터 하는 그런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일부터 하다가 수금을 못 받으면 낭패가 되죠. 아무리 발주를 많이 받아도,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수금이 되지 않으면 말짱 꽝입니다. 거래처를 선별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이 거래처의 수금 능력, 네, 이걸 봐야 합니다. 돈 받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팩트입니다. 거래 전에 업체에 대한 정보를 얻고 그 업체 관계자와의 친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업체의 수급 능력을 체크해야 됩니다. 일부러 나쁜 업체들은 그래요. 일 조금 주고 수급 잘해줘요. 그러다가 나중에 일 왕창 주고 이제 수급, 네, 안 해주고, 일부러 그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을 선별하려면 그 업체에 일하는 직원들하고 담당자와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거래를 하면서도 계속 이 부분은 체크를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하지 자선사업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내 가족, 직원과 직원 가족을 위해서 수금을 잘해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두 번째, 대표의 마인드. 수많은 거래처를 다니다 보면요, 분위기가 제각각입니다. 예의가 바른 거래처, 갑질하는 거래처, 활기가 있는 거래처, 풀이 죽어있는 거래처 등등등 아주 다양합니다. 생긴 대로 아주 다양합니다. 이렇게 분위기를 만드는 건 바로 그 회사 대표의 마인드입니다. 이왕이면 활기차고 분위기 좋고 예의가 바른 그런 회사와 거래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발전 가능성을 봐야 합니다. 쉽게 파악하는 방법은 뭐죠? 그 회사 직원의 이직률, 네, 그걸 보면 됩니다. 거래처의 직원들이 쉽게 그만둔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한 번쯤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동반 성장을 해야 같이 성공을 합니다. 거래처와 같이 성장한다, 이렇게 중요한데 아무 곳이랑 거래하면 안 되겠죠? 네, 주변에 나보다 나은 사람을 만나야 하듯이 거래처도 또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업 성장을 위한 고객 및 거래처 선별 방법. 세 번째, 지속력. 우연히 좋은 거래처를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그 회사가 쉽게 거래처를 바꾸는 그런 회사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아무리 잘해줘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간의 시간과 세월이 덧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보통 이제 한번 거래를 하면은 웬만큼 큰 잘못을 하지 않는 이상 끝까지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서로한테 이제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편하거든요. 근데 이유 없이 거래처를 자주 바꾸는 회사는 처음부터 거래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일도 수월해지고 그렇게 같이 자리를 잡아가야 하는데 이런 거래처를 만나면 다시 시작입니다. 네, 공들여놨는데 다시 시작이고 이유 없이 바꾸는데 어떻게 계속 거래를 하겠습니까? 지속적인 거래를 하는 이유는 회사가 성장을 하면 같이 크고 주변의 회사들을 또 많이 소개를 해줍니다. 여러분 사업하시다 보면 알겠지만 소개로 인한 거래처 확장은 회사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쉽기도 하고 신뢰를 통한 소개이기 때문에 발주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거래처를 자주 바꾸는 업체는요 소개 또한 해주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처음 사업을 시작하시려는 분들이나 거래처 영업이 힘드신 분들은 오늘 말씀드린 네, 세 가지 이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결론! 성공하기 위해선 마누라와 거래처를 잘 만나야 한다. 네, 이렇게 결론 내면서 오늘은 에블바디 좋아하는 금요일 여러분에게 기업 성장을 위한 고객 및 거래처 선별 방법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만나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게 인생 성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듯이 어떤 거래처를 만나느냐, 그게 내 회사 성장에 있어서 나의 부를 쌓는데,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내일은 이제 주말이죠. 주말에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오늘 에브리바디 좋아하는 금요일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 부자되는 그런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